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토크 리뷰 시간 찾아왔습니다. 우선 요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 나온 내용들이 천천히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신캐랑 왼쪽에 리메이크 된 데릴의 모습까지 나오고 있죠? Hello and welcome to Brawl Talk. We've got a 안녕하세요. super exciting update for you. It's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5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Have two brawlers, eight skins. 자, 두 명의 신규 브롤러 전체적인 요약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거 처음에 대충 봐가지고 한 명밖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총 두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8개의 신규 스킨. Rework to old environments. 또한 가장 또 핵심적인 업데이트 중 하나인 가젯. Gadgets. Gadgets are a unique ability that are coming to every brawler in the game. 자, 신규 능력 가젯이 나왔어요. 가젯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필살기. 스타 파워는 패시브였지만 말 그대로 필살기입니다. Gadgets are a unique ability that are coming to every brawler in the game. They'll unlock at power level 7 and you can find them in boxes and in the shop. They're a bit more common than star powers, meaning that it's easier to find in boxes, but they are not as easy to use. That's right. You can only use them a limited number of times per match and then you're out. 가젯 같은 경우에는 7레벨부터 열린다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가젯의 사용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거 뭐야? 미쳤다. 다이너마이크의 가젯 같은 경우는 사방팔방 전부 폭탄을 뿌리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팡팡팡 하면서 계속 터지거든요. 필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하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역전의 한 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리코의 가젯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리코의 가젯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무나 지형지물이 좀 많은 장소에서 사용을 하면은 싸움에서 굉장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씩 나가네요. 그 다음에 This is 우리 슈파이크의 가짓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뽕! 뽕! 오! 스파이크의 가짓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선제 폭탄을 던졌지만 자기 몸에서 말 그대로 가시를 방출시켜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쫙! 쫙! 두 번 나가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어? 진의 가짓인데 이게 천천히 보시면은 특이하게도 적들이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격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이스트 같은 데에서 근접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불 같은 애들. 예, 걔네들 쫓아낼 때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엘프리모의 가짓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필살기 가짓 발동! 후. 자, 보시면 그리고 옆에 가짓 모양의 마크가 떠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특수 공격처럼 스택이 다 쌓여져 있으면 밑에 이렇게 바닥에 깔리나 보네요. 엘프리모의 가짓 같은 경우에는 슈플렉스 마냥 적을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이동 속도가 좀 빨라지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이게 천천히 봐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순간적인 이동 속도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페니! 페니의 가짓 같은 경우에는 대폭발인 것 같은데요? 자,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대포가 깔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용을 하니까 대포가 깨지면서 주변 벽이랑 싹 다 아작납니다. 예. 그리고 8비트 가짓. 아니 뭐야, 궁극기 제거되면서 그 위치로 텔레포트를 하네요? 그럼 약간 궁극기 깔아놓고 낚시 플레이 같은 것도 가능하겠어요? 자, 여기 앞에서 브롤러가 있다고 치면은 견제를 빡 다다다닥 하다가 제가 위험하다 싶으면은 바로 가짓 발동해서 슝 순간적으로 거리를 벌려주면서 도망치는. 자, 다음은 뭐야, 머리스네요. 머리스는 뭡니까? 주변 힐인드 마냥 범위 삽질을 하는
필살기네요. 이게 또 가젯이 어떤 식으로 써질지 아직 남은 떡밥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start with the things we are seeing in March. 오케이, 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두 개 신규 브롤러 중에 첫 번째 신규 브롤러 Jackie. Is the brawler Jackie? 드릴러네요. 네, 등급은 초이기 등급으로 나오고요. That's right. Jackie is a new super rare brawler coming with the update. She's very loud. She has a jackhammer, and because her tools are so loud, she annoys the out of Carl. She's part of the Carl and Mike gang, and you can see her hopping with her jackhammer. And her attack, it's you don't have to aim. It's just like an area around her, which means that's really strong, but you have to be close to the brawler to actually do some damage. That's exactly right, and her super's really neat. It pulls in all nearby brawlers and does damage to them. 약간 스카이 콩콩이 마냥 드릴을 퐁퐁 치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그런 브롤러네요. 공격 스타일이 야 되게 좀 특이한 방식이네요. 원 모양의 공격이 발동되는 것 같은데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적들이 공격이 전부 다 맞는 거죠. 제기가 궁극기를 발동하면은 옆에 또 범위가 생기면서 적들을 끌어당깁니다. 여기 또 설명이 나오네요. 제시의 일반 공격은 둘러싼 영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만 있으면 그냥 탁 치면은 에임 조절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뭔가 쉬우면서도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극기를 보니까 궁극기 데미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요? 지금 끌려오는데 제키의 궁극기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활용 방법은 이러겠네요. 적들을 끌어당긴 다음에 공격으로 빙빙빙 그 드릴로 내려 찍어서 잡는 느낌. 요런 식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딱 내려 찍어가지고 툭 치고 예 요렇게 잡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툭 치고 근데 데미지가 세다? 근데 여기 보니까 특수 공격 쓰면은 끌어당긴 다음에 피를 입힌다고 써져 있는데 데미지가 나중에 터지나요 혹시? 그 특수 공격에 예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킨 Talk about skins. 살펴보시죠. We have a Daryl rework, Mascot Daryl, two new star skins. We have College Ems and Evil Bunny Penny. And let's not forget PSG Shelly. But wait. It's underdog system. That's right. So if you've ever been in a match where one player's trophies seemed too low, well, that makes you an underdog. 언더독 상태가 되면은 진다고 했을 때 트로피가 좀 덜 깎인다고 해요. If you're an underdog in a match, that means you'll lose fewer trophies if you don't win. But if you win, you gain a lot more. This should help you out a lot if you're trying to trophy climb and the trophies don't seem perfectly balanced. But that's not all. 자, 이게 끝이 아니죠. 4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코치 마이크 호루스보 너구리 제시. 호루스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직접 제작한 스킨으로 출시하는 첫 번째 스킨이에요.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신규 브롤러. 맨 처음에 저 봤을 때 이거 그냥 그 스파이크 스킨인 줄 알았거든요. 생긴 게 스파이크랑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나요? 머리에 약간 이 풀 달리는 거나 그런 것만 봐도 약간 느낌이 있는데 신규 브롤러입니다. Hello. 자, 공격 스타일 보면은 쫙 던지면서 한번 튕기고 팍! 범위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약간 오버워치의 정크랙 같은 공격 스타일인데요. 톡! 톡! 한번 튕기고 두 번째에서 터집니다. 이거 터지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근데 터지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상 웬만해서는 맞을 것 같은데요? 범위는 개사기인데? 자, 궁극기의 모습은 팍! 이게 벽을 만드는 거죠? 이거 벽 깔아놓으면은 근접 브롤러들 상대할 때 개꿀이겠어요? 약간 메이의 그 얼음벽? 그런 느낌이네요. 이건 뭐 상당히 좀 신기한 타입의 브롤러입니다. 일단은 프로토콜 전부 다 살펴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젯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근데 사실 이미 브롤토크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지 나와 있어요. 언더독 시스템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That's right. So if you've ever been in a match where one player's trophies seemed too low, 이미 나왔는데 보셨나요? 자, 버튼이 하나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표시는 3으로 되어 있고요. 저게 바로 가젯입니다. 가젯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 총 3번을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제키가 가젯을 발동시키니까 제키 밑에 스타 파워 마냥 가젯 마크가 밑에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가 2로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게이지가 차오르죠.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고 나서 쿨타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선은 브롤토크 한번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찝어가면서 살펴봤고요. 요번 업데이트 이후로 레딧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등장할 신규 브롤러의 정체는 바로 로사가 직접 개발한, 비와 함께 같이 개발한 그런 브롤러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은 안쪽에 그 로사의 식물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게임 화면에서도 로사 모자하고 똑같이 생긴 식물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물학자인 로사가 개발을 성공했다는 얘기가 바로 요 신규 브롤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등급은 희귀 브롤러로 많이들 예상하시더라고요. 자, 제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Seriously? And also Seriously? 오, 저는 되게 약간 소녀의 목소리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목소리예요. This. What the f was that? I'll stick a in. 아니, 이거 신규 브롤러 벌써 유출됐나요? 우와. 아, 요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신규 브롤러의 이름은 데이터 마이닝인가? 그걸로 통해 유출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풀아웃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식물 재배를 위해 개발된 S33DR 모델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로사가 직접 개발한 로봇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토크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확실히 5월까지 계속 될 업데이트라서 그런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세하게 얘기가 들어가면은 와, 한 편에 다 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번 신규 브롤러랑 가젯 업데이트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브롤스타즈 뭐 업데이트 되거나 할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